42세 남성이 소화불량과 좌상복부 통증이 있어 검사한 CT에서 미스티 어피런스의 메센테리와 마일드리 일라지드 림프노드가 보입니다. 정지 영상에서 보면 일라지드 림프노드와 슈도캡슐라 어피런스를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미지에서도 메센테릭 헤이지니스와 노들들을 볼 수 있고 에올티코 케발 스페이스에도 림프노드가 약간 커져 보입니다. 메센테릭 패니큘라이티스를 의심하고 팔로우업하였습니다. 이후 3개월 및 6개월째 팔로우업에서 변화가 없어 보였고 1년째 팔로우업에서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레포트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날 이미지에서 보면 메센테릭 림프노드가 이전보다는 약간씩 커져 보이고 에올티코 케발 림프노드도 이전보다 다소 커져 보입니다. 2년 후에 다시 시행한 CT에서도 비슷한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이전과 비슷한 정도의 메센테릭 헤이지니스와 림프노드 일라지먼트를 볼 수 있고 에올티코 케발 스페이스에도 비슷한 정도의 림프노드 일라지먼트를 볼 수 있습니다. 시리얼 이미지를 비교하여 보면 미스티 어피런스는 1년째 및 2년째에 변화 없어 보이나 림프노드 일라지먼트는 처음 CT에 비해 1년 및 2년째 CT에서 좀 더 현저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비유에서도 메센테릭 림프노드 일라지먼트가 처음에 비해 다소 커진 것을 볼 수 있고 에올티코 케발 스페이스의 림프노드 일라지먼트도 처음에 비해 1년 및 2년째의 CT에서 좀 더 현저해 보입니다. 림포마 등의 가능성이 의심되어 림프노드 바이옵시를 시행하였고 그레이드 1의 폴리큘라 림포마가 진단되었습니다. 미스티 메센테리 소견이 있을 때 메센테릭 패니큘라이티스 외에 이디마, 헤머리지, 림피디마와 함께 메센테릭 림포마와 감별이 필요하며 그 외에 뉴로파이브로마, 라이포마 또는 라이포사코마, 캐버너스 림펜지오마 등도 감별하여야 합니다. 메센테릭 패니큘라이티스는 하이퍼어테뉴에이션 슈도캡슐을 동반한 메센테릭 베스의 헤이지니스와 마일드한 메스 이펙트를 나타내어 바울을 디스플레이스 할 수 있으나 베슬은 디스토르션 시키지 않고 숏엑시스 1cm 미만의 마일드리 일라지드 노드를 동반하고 노들과 베슬 주변으로 하이포어테뉴에이션 할로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증례처럼 메센테릭 림포마는 패니큘라이티스와 감별이 어려울 수 있는데 메센테리 이외의 다른 부위에 림프노드 일라지먼트가 있거나 숏엑시스 다이아미터가 1cm보다 큰 림프노드 일라지먼트 또는 FDG PET-CT에서 핫 업테이크를 보일 때 패니큘라이티스보다는 림포마를 의심하여야 합니다. 패니큘라이티스의 특징이기도 한 슈도캡슐이나 할로는 림포마에서도 관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